가을 되는 까칠문다. 오늘의 성경책 읽을게요. 오늘 이 차례예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라는 이야기네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이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놀란 제자들이 앞다투어 물었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좋은 일들만 하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미워했어요. 맞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있었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의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한 명이 나의 배신할 것이다. 놀란 제자들이 물렀어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같이 먹고 있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유다가 물었어요. 네가 말했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가라.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같이 먹고 있는 너희들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유다가 물었어요. 내가 말했구나.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가라.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러자 하루 황금의 자리 떠났어요.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을 때에 나를 기억하거라. 이 빵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빵이 떼자 제자들한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먹을 때다. 나는 기억하리라. 이 빵이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두 이 잔을 들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모두 이 잔을 들어 마셔라. 이거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다. 예수님께서 마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 모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 중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셨나요? 빵전? 언니는 마지막 식사라는 이야기를 읽어왔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